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의 삶과 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여러 개 이제 하게 되면은 혜택도 되게 다양하다고 돈 수입은 없는데 계속 돈을 쓰게 되고 이러다가 저축은행 이런 데서 대학생 상대로 만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는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돌려먹기 같아요. 처음에는 소액대출이 200만 원 소액인데 수수료 뛰고 이제 그 뭐 세금 뛰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뛰고 한 170만 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간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거의 빚이 꽤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맞닿아 있는 돈은 두 개의 얼굴을 지녔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Leading to today, like in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I think there's been kind of a renewe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conomic education.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 금융이라는 것이 알면 좋은 상식이 아니라 모르면은 위험한 그런 생존의 필수 전략이라고까지도 OECD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영악하다고 걱정들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믿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과 돌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념이 있으면 조금 나중에 그런 밑바탕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조금 저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돈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개념 자체에서 설명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나이별로 맞는 경제 교육이 있을 건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모들에겐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은 아이들의 경제 교육.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00여 명에게 경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학부모의 대부분은 경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마음과 현실이 따로 노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들은요, 교육을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주입해야 되고 뭐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는 저는 부모하고 자녀가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학생들이 어떤 경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 힘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경제적 사고 능력을 구비하도록 가르치는 게 진정한 경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제 지식이나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들이 고민해야 할 진짜 경제 교육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힘을 전문가들은 금융지능, FQ라고 부릅니다. 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돈에 관한 지식과 또 가치관, 태도 또는 어떤 돈을 쓸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해서 FG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FQ지수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풀고 있는 문제를 통해 평소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 습관까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남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67.6점보다도 여학생들이 7점가량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축 습관을 묻는 질문에선 바르게 응답한 아이들이 절반을 간신히 넘어선 상황. 무엇보다 돈의 기능에 대해 남녀 모두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Q의 실체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에 참가했던 8명의 아이들과 따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돈은 각자 일주일 동안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도 되고 필요한 게 없으면 저축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저축을 해도 돼요. 아이들에게 각각 5,000원의 용돈이 지급됐습니다. 용돈을 받은 아이들 중 4명은 FQ가 90점 이상이었고 나머지 넷은 평균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을 안내한 곳은 문구점입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학용품과 장난감이 가득한 이곳에서 10분 동안 물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평균의 FQ 점수를 기록한 아이들에게 먼저 쇼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혜인입니다. 신중한 표정으로 문구점에 들어선 혜인이는 수첩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개같이 마음에 드는 수첩을 발견. 혜인이의 쇼핑은 47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우 차례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10분.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고민도 길진 않네요. 휴대용 선풍기를 고르는데 걸린 시간은 1분 16초에 불과합니다. 민우의 단짝 재영이의 문구점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5,000원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때 자석처럼 재영이를 잡아당긴 건 야구공. 쇼핑 시작 2분 15초 만에 재영이도 선택을 마쳤습니다. 기분 좋게 문구점에 들어선 정원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사방에서 유혹합니다. 경제를 배우는 건 이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정원이의 선택은 동물 모양의 필통. 문구점에 들어선 지 1분 15초 만입니다. 정원이는 뭐 샀어요? 못생긴 필통. 아, 그걸 왜 샀어요? 이거요? 인형을 좋아해서요. 꼭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러면? 인형 좋아해서 샀어요. 아, 갖고 싶어서? 네. 이번에는 금융 이해력이 높은 아이들이 문구점으로 향할 차례입니다. 찬찬히 문구점 안을 살펴보던 은지가 캐릭터 상품 판매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문구 세트 하나를 집어들었는데요. 계산대로 향하는 대신 꼼꼼하게 가격이며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필통이 눈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은지는 우선 가격표부터 찾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거 5,000원. 비싸. 2,000원 필통이에요? 필통. 그냥 필통이에요? 네. 앞서 쇼핑했던 친구들에 비해 이것저것 까다롭게 묻고 비교하던 은지. 3분 51초 만에 고민을 마치고 예쁜 캐릭터 문구 세트를 골랐습니다.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요? 3,000원이요. 3,000원? 2,000원 남은 거네? 네, 제가요 다 쓰기는 좀 아깝고 그냥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다음 손님은 운동을 좋아하는 경석입니다. 축구용품을 사고 싶어 했던 경석이가 문구점 안을 요리조리 살펴보는데 용돈을 들고 서성대기만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영 못 찾겠다는 눈치입니다. 이거 낱개로 안 팔아요? 이거 한 각씩 팔아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경석이 결국 한 푼도 쓰지 않고 3분 만에 빈손으로 문구점을 나섰습니다. 한번 보고 한번 살려고 했는데 원하는 게 없었어요. 아, 원하는 게 없었어요? 네. 아, 평소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없으면 안 사는 편이에요? 네. 그럼 오늘 남은 돈 갖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축할 거예요. 금융 이해력이 평균인 4명의 아이들은 물건을 고를 때까지 도합 5분 33초의 시간을 고민했고 11,000원의 돈을 썼습니다. 반면 금융 이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3배 이상 긴 시간을 고민했고 사용한 금액도 훨씬 적었습니다. 같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FK 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서부터 더 큰 만족, 그리고 이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을 이미 어릴 때부터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돈을 잘 관리하는 아이들일수록 FQ 역시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찍부터 경제관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몇 살 때부터 시작해야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FQ를 키워줄 수 있을까요? 경제 교육의 시기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이후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자기의 어떤 욕구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의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한 3세, 만으로 3세 전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3세, 우리 나이로 5살입니다. 아직 숫자 세는 것도 서투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제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유치원에서 작은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개의 문이 달린 선물의 집을 두 개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이 중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만 골라달라고 할 건데요. 이때 아이들에게 8개의 사탕을 주고 창문을 한 번 열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회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아이들이 선택이 아니라 사탕을 남긴 개수입니다. 사탕을 몇 개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5살 아이들이 선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문을 열기 위해 사탕을 건네는 백원이. 손 안에 있는 사탕보다는 가질 수 없는 선물의 집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결국 대건이는 사탕을 하나도 남기지 못합니다. 지우의 시선도 선물의 집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사탕이 몇 개 남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사탕까지 모두 내주고 지유는 역시 빈손이 됐습니다. 5세 무렵의 아이들은 눈앞의 상황을 하나의 특징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선물 상자에만 주목하고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사탕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살 위 7살 아이들은 사탕을 몇 개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위풍당당한 첫 번째 선수 재우기가 입장합니다. 선물의 집을 열어보고 흥분하는 모습은 5살 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물의 집 문을 열고 싶은 호기심에 지우기도 사탕을 열심히 탕진합니다. 하지만 7살 아이들의 선택은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만하고 싶어서요. 왜 그만하고 싶었어요? 사탕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먼저 하얀 집 1번 문부터 열어볼게요. 하얀 1번요? 지윤이의 선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집 골라볼래요. 집 골라보고 싶어요? 그럼 하얀 집이나 노란 집 중에 무슨 집을 보고 싶어요? 하얀 집. 하얀 집 보고 싶어요? 그 집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게요. 방문을 다 열어 보고 싶었지만 사탕을 조금 더 갖고 싶어서요. 그랬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보다 자세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탕 없는 상황에서 선물의 집을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도록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까지 살펴본 겁니다. 이때 7살 아이들은 사탕을 회수할 때보다 두 배 가까이 창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반면 5살 아이들이 창문을 연 숫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제 7세 정도가 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그 논리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들도 많이 생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득과 실을 저울질을 하면서 내가 입을 손해와 그리고 내가 얻을 이득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고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득과 손해에 대한 그러한 개념도 이 7세가 되어야지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경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물의 집에만 집중했던 5살 아이들에겐 논리가 필요 없는 생활 습관 교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7살이 되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물의 집과 사탕을 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경제 개념을 가르쳐도 좋다는 시도입니다. 이건 다 안 했다. 올해 5살 된 쌍둥이 형제 승호와 시호입니다. 아, 근데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갖고 못하게. 너무 안 돼. 자기 물건도 잘 간수하지 못하는 두 아이에게 경제 교육은 아직 머나먼 얘기 같습니다. 100원 두 개. 돈 잘하면. 어? 너 100원 두 개 안 가질 거야? 저금 안 할 거야? 저금 안 할 거야? 어? 열성적으로 돈을 가르치려는 엄마와 달리 승훈아 저금 안 할 거야? 엄마 장난감 안 살 거야? 봐봐. 안 사? 엄마 이거 봐봐요. 아이들은 돈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100원? 심부름을 하고 받는 동전도 엄마 저금통에 넣는 경우가 다반사죠. 덕분에 엄마만 속을 끓입니다. 다른 경제 개념을 갖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제 저금통에 넣고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어차피 저거 저금 안 해도 엄마 사줄 거거든요. 아니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들이 장소는 바로 집 근처 대형 마트입니다.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건 애교에 불과하죠. 이거에 이거라니까? 아이들이 마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커다란 장난감 코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따라 마트에 온 날이면 빠지지 않고 방문해야 하는 필수 코스라나요? 있는데 뭘 또 사? 집에 있는 장난감도 무조건 사달라고 졸라대는 쌍둥이 때문에 골치 아픈 엄마. 아니야 삐졌다고. 네 삐져도 어쩔 수 없지. 장난감을 사주지 않을 땐 곧바로 실력 행사에 들어갑니다. 네, 나는 안 돼.
창피하게 빨리 줘. 빨리 줘. 나.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아이들의 마지막 모기가 터져 나옵니다. 한 번도 뭘 사달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사주고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손에 들려가지고 하다못해 뭐 스티커라도 공 하나라도 들려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물에 결국 엄마는 백기를 들고 맙니다. 저거 살 거야? 이렇게 장난감 가게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때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쌍둥이를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떼쓰는 게 겁나 미리 작은 장난감을 쥐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물! 자, 들어가자. 다섯 살 쌍둥이들의 경제 교육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많지. 벽에 부딪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호야, 여기 잠깐만 앉아봐.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너무 크잖아. 작은 거 찾아봐. 자동차 넣어봐. 우리 여기다 타요 넣어볼까? 타요 가져와봐. 아, 이거는... 엄마는 아니요, 나도 할래. 엄마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엄마의 모습이 마트에서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쩔쩔매던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관심사를 보기보다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제시해 주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셨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하고 엄격하게 하고 하는데 뭐 사주는 거나 이런 거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러면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절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성되기보다는 그냥 원하는 거를 다 사주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명 가장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초가 약간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다. 승우야! 엄마나! 자, 저금해! 엄마나! 승우야! 다섯 개! 승우야! 경제 교육을 할 때도 강압적인 모습. 이거 봐. 시호야, 너 이거 봐. 어? 엄마가 사지 말라고 했지, 이거. 응. 이게 새까만 거 너 분명 안 갖고 준다고. 어? 재미없지? 일상생활에선 엄마가 중심입니다. 지우야, 너 아까 이거 하나 사고 안 산다 그랬잖아. 그치? 이거 산다 그랬잖아. 하지만 마트에선 약해지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이들의 경제 개념에 혼란을 줍니다. 지금 만 3세의 이 정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 만족 지연이라든지 이런 능력 자체가 지금 이제 막 씨가 나면서 싹이 트는 시기입니다. 어머님이 조금만 더 중심을 잡으시고 적절하게 조절에 대한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다. 만족 지연이란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이들의 경제 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문구점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수학 문제풀이와 동화책 읽기,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과제입니다. 순서는 아이들이 정합니다. 단 게임의 경우 순서가 뒤로 갈수록 시간도 5분씩 늘어나게 됩니다. 게임이라는 건 지금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이거를 뒤에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금세 만족하는 거가 아니고 이거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가장 먼저 도전한 아이는 서연입니다. 과제가 놓인 책상 앞에서 선뜻 순서를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시선은 이미 게임기를 향해 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번호표를 받아듭니다. 서연이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과제는 수학. 시선을 떼지 못하던 게임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나 동화책을 읽는 모습은 즐거움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서연이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게임은 마지막에 하면 15분 할 수 있고요. 그 좋은 것부터 먼저 하면 나중에 안 좋은 거 해야 돼서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을 미루고 더 큰 보상을 위해 괴로움을 참는 힘이 바로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6명의 아이들이 더 큰 보상을 위해 게임의 순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했는데요. 만족 지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게임을 왜 제일 마지막에 선택했어요? 게임을 더 오래 할 수 있어서. 더 오래 할 수 있어서? 네. 먼저 어려운 걸로 끝내려고. 왜 게임을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5분이랑 10분은 너무 적을 것 같아서요. 게임을 제일 먼저 하면 5분밖에 못하니까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정원이의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게임을 두 번째 과제로 골랐는데요. 혜인이 역시 게임을 10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과제로 고른 건 수학이었습니다. 게임을 맨 나중에 하면 게임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왜 싫어요? 게임 너무 하는 거 안 좋잖아요. 책은 읽기가 편해서 첫 번째로 하고 게임은 수학보다 나아서 했고 수학이 제일 과목 중에 어려워서 세 번째로 했어요. 실험에 참가한 8명의 아이들 중 더 오랫동안 게임을 하기 위해 만족 지연 능력을 발휘한 아이들은 모두 6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4명의 FQ가 90점 이상이었습니다. 금융 이해력이 높은 아이들이 만족 지연 능력도 뛰어났던 셈입니다. 욕구를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금융교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이고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한테 들어오는 만족도가 효용의 크기가 달라지더라. 내 행복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득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승호와 시온의 집에서도 만족지연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선 장난감 사는 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살 건지 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날 엄마가 사줄 거야. 예. 그럼 우리가 다섯 밤 자고 사는 게 어때? 응. 싫어. 왜? 싫어. 너무 높아. 아니야. 다섯 밤 금방 가. 금방. 그치? 약속. 응. 그러면 그 전에 사면은 쬐끄만 장난감밖에 살 수 없어. 승호가 이날 기다렸다가 사잖아? 어? 꾹 참고 이날 사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사면은 이날 승호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즐거움입니다. 만족 지연 능력은 유아기 경제 교육의 핵심입니다. 참고 기다렸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실현 가능한 기준을 정해줘야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일로와 일로 차타. 오늘 장난감 마트 안 가? 오늘 엄마가 다섯 번 타고 가서 세 번, 네 번 잡아. 때만 쓰면 모든 게 통하던 쌍둥이 형제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 이제야 비로소 엄마는 아이들을 위한 진짜 경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번째는 너무 가지고 싶지 마음 읽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 근데 이거 우리가 세 번에 한 번만 사기로 했잖아 안 되는 이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훈육 방법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신다면 아이들에게 이 조절 능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라고 하는 경제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족 지연 능력은 경제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올해 10살인 하임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만족 지연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인 아버지가 선택한 훈련 수단은 바로 용돈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현재의 소비 욕망을 참고 이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하임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These are loose dollars which I have, which I sometimes like use to like buy soda or stuff like that. And whenever I keep stuff till I transfer it to my safe or to a bank account or stuff like that. So how much is in there? $26. Oh, how about in your bank or the safe? Do you know how much is it? About? $500. Everybody's looking at me. So, listen, lady. Yeah, but I got you already some books sometimes. You know what you're spending it on. Do you want to buy, what do you want to buy this week? No, maybe a new video game, maybe go to Taro's. So either you want to use a combined 30 or separately 15, it's up to you. Or 20 and then use 10 for something else. That's also an idea, maybe. Let me see how you can figure that one out. Depends on See you soon. Thank you. 형은 비디오 게임이 사고 싶은 눈치입니다. We didn't finish Hobbit, but we didn't finish all these stuff. Well, they're so short anyway. Actually, Hobbit's pretty long. But then you just get finish it and then you don't do anything on that game. So what do you want to get? Safer? Book? 하임의 집에선 익숙한 풍경. 돈을 써야 할 때는 반드시 형제끼리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논쟁하는 것은 하브루타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전통 교육 방식입니다. And Haim, were you the one that made the decision, or was that Levi's decision as well? I brought it up, and then he agreed. So you did some convincing, or you agreed? Constantly discuss and argue what's the right thing to spend on or not. If they would go shopping, if they would go somewhere. And you say, this is just a gig, even though it's a small amount of money. Do we say it's a responsible thing to do? Is it conservative enough? Is it important enough? And they would question each other. And every person's differences of opinion tightens something which they would not have thought of and they would not have come up with. And we always question ourselves, yet we have confidence. 가족들이 함께 물건을 사러 갈 때 아버지는 언제나 한정된 예산을 지시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주어진 돈은 $30.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 욕망은 본능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I don't have it. I'm sorry. Do you have any other place? What is this? Okay, it's good. What did you find? You found something which is worth how much? 17. Well, you still have another 22 to spend. You're so nice, you're giving me yourself. Oh, 30, sorry, 12. Yeah, thank you. 263 is extra, that's fine. What is it? Is the budget? The budget was $30. For them? Should I have to give discount because they have a budget? You. Or you could do this. I told them that I'm going to spend $30 on them, and that's how they came to the decision. So $30? I'm happy to pay the taxes if I have to. It's a little extra, right? 한정된 예산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 think that the best education is when you help them and guide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When they realize that they make a good and healthy decision, they're happy afterwards. It becomes their own way of thinking. 하임과 동갑내기인 한국의 초등학생 수연이도 경제 교육이 한창입니다. 어저께.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 아이에게 용돈을 줬지만 학교 앞에 있는 뭐 달고나나 이런 불량식품을 자꾸 사게 되는 기회를 제가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돈 있는 애로 비춰지면 자칫 애들한테 잘못 이용당할까 봐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With a sliver of eggshell. If we can get out of the... 불안한 마음에 엄마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정된 분량의 영어 동화책을 읽으면 수연이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사주는 방식입니다. 최근 장만한 수연이의 보물 1호도 영어책을 읽은 덕분이죠.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 아, 요거는 뭐 해가지고 어떤 거 읽어가지고 하는 거야? 저거. 얼만큼 읽어가지고 받은 거예요? 다. 엄마의 경제 교육에 대해 수연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많어. 그 엄마한테만 얘기 한번 해보지. 그러면 안 사줘요. 수연이도 아 나도 용돈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한 얼마씩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현이는? 2,000원. 일주일에?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수연이 엄마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경우는 48.7%. 반면 미국의 학부모들은 61%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그 무슨 게 아주 무해한, 이렇게 무공해 에서 뭐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꾸 자기가 차단하고 자기가 대신 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네. 근데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넘어지고 예, 다치고 그 시행착오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용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을 잘못 쓸까 봐 잘못 써봐야 돼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용돈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용돈을 어디다 보통 써요? 군것질하는 데도 쓰고 친구들 선물 사는 데도 쓰고 저 필요한 거 살 때도 쓰고 3학년 때 3,000원, 4학년 때 4,000원, 5학년 때 5,000원 잘못 썼을 때는 그냥 비싼 거를 샀는데 그게 그다지 안 좋은 거면은 진짜 망하고 잘 샀다고 할 때는 비싸고 가격하고 상관없이 좋으니까 제작진은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정한 금액 안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돈을 써본 경험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주도성의 핵심은 계획과 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함으로써 자기주도성이 길러진다고 보는데요. 용돈은 이 중에서도 어떤 피드백을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기관리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더 익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줄 건데 엄마가 용돈을 주면 여기다가 이제 용돈 기입장에다 쓰는 거야. 이제 3,000원씩 용돈 줄 거거든? 그러면 용돈을 받으면 자, 지금 한번 써볼까? 나간 돈은 없지? 수연이네 집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용기를 낸 겁니다. 용돈이 부족하다 싶을 땐 엄마의 일손을 돕는 홈 아르바이트도 시작합니다. 일손 항목과 금액은 엄마와 수연이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용돈을 받은 수연이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집 근처의 슈퍼마켓입니다. 엄마의 걱정대로 돈이 생기자마자 군것질부터 생각합니다. 700원? 그렇게...
하지만 지금의 시행착오들이 모이고 실패와 후회를 반복하면서 수연이는 경제에 대해 한 뼘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다음엔 또 뭐 살 거예요? 보드게임. 보드게임 어떤 거? 인생게임. 그럼 용돈 얼마나 모아야 돼? 15,000원? 다음 목표는 한 달 용돈을 꼬박 모아도 사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수연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이 막 샘솟는 건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뭔가 돈을 받는다. 그래서 받았을 때의 기쁨을 이제 알 수 있게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고 또 받은 만큼 쓰는 것도 계획성 있게 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제 활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행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경제 교육의 목표이자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유산입니다.